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13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7리 38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 땅볼 한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다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초구는 멈춰 2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다음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2리 27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1회 말로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는 등번호 22번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리 22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3진 첫 해삼진을 잡아내고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2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4리 15개의 홈런 8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지금 페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볼. 볼 카운트 1&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2.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블라우. 3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27개의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3구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지금은 아픈 공으로 맞았어요. 다행히도 보호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은 덜할 것 같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4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1리 19개의 홈런 10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오늘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타자를 모두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른쪽 갔는데요. 우익수 이영종이 잡았습니다. 3아웃. 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8리 14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3진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리 1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왼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타석에 홍성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리 초구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 뒤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9리 8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5개의 홈런 7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몸쪽공 밀어냈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9리 12개의 홈런 7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떴습니다. 2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등번호 22번 선수입니다. 3구 때립니다. 3루스! 1루에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7번 타자 등번호 14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7리 6개의 홈런 6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몸쪽 맞았어요. 몸을 만드는 경우 나갑니다. 8번 타자 이성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9개의 홈런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이영종이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9번 타자 김재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9개의 홈런 6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3진.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기준 3할 8푼 2리 9개의 홈런 6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이로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3루간 쪽 빠져나갔습니다. 패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공이었습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잘로는 2루 1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홍성룡 선수입니다. 초구. 뒷금을 맞습니다. 2구 타격.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3진 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째.
너클볼의 헛스윙 3진아웃.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키움의 공격은 선두타 김웅빈 선수입니다. 와우.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한 번에 안타가 됐어요. 타석의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3이닝 연속 선두타자 출루가 되고 있어요. 지금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지금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우측! 우측에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그러면서 이제 한 점만 회한 키움 히어로즈. 점수는 4-1. 키움 히어로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안타합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키움 히어로즈. 점수는 4-2.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홈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는 멈춰.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때립니다. 우익수 이영종이 이동합니다. 이영종이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다음 타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주자 뜁니다. 도루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백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탐구째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스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블라우.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쭉 타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후구 보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좌중간 날아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주자는 말로 역전 찬스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키움 히어로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4-4 동점.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삼성 라이온즈. 우측에 안타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3루에서 세이프. 키움 히어로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5-4.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잘로는 승무인구. 스코어는 5-4. 한 점차 기름이 앞서고 있습니다. 밑에 말로 갑니다. 최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부자욱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1루수 정면. 이루스 잡았고요. 3아웃. 또다시 먹힌판과 나왔어요. 지금은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점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4. 한 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좌익수 앞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9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몸쪽 공 삼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2루 땅볼. 2루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5-4. 한 점차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부자욱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6번 타자 김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 갑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5-4. 한 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